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3권 혁명전야 한국의 참여 없이 결정되는 한국의 운명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 조인식을 취재하던 조선일보 최병우 기자는 백주몽과 같은 11분간의 휴전협정 조인식이란 제하의 기사를 송구했다. 휴전 조인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유엔 전폭기가 바로 근처 공산군 진지에 쏟아붓고 있는 폭탄의 장렬음이 긴장된 식장의 공기를 흔들었다. 원수끼리의 증오에 찬 정략 결혼식은 서로 동석하고 있는 것조차 불쾌하듯이 또 빨리 이 억지로 강요된 의무를 끝마치고 싶다는 듯이 산문적으로 진행된다. 거기에는 의식에 따르는 어떤 극적 요소도 강화해서 얘기할 수 있는 화해의 정신도 없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전이지 평화가 아니란 설명을 잘 알 수 있었다. 각기 자기 측 취미에 맞추어 가죽으로 장정하고 금자로 표제를 박은 협정부도 각 세 권이 크게 보인다. 그 속에는 우리가 그리지 않은 분할선이 울긋불긋 우리의 강토를 종횡으로 긋고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이 우리나라인가 이렇게 의아한다. 그러나 역시 우리가 살고 죽어야 할 땅은 이곳밖에 없다고 순간적으로 자답했다. 7월 29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이 기사는 계속해서 휴전회담에 한국을 공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리하여 한국의 운명은 또 한 번 한국인의 참여 없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전했다. 강원도 양구에 있는 3군단 포병사령부에서 휴전을 맞은 박정희 대령은 그래도 살아남은 쪽에 속했다. 국군 전몰자 약 32만 명, 유엔군 전몰자 약 5만 8천 명, 국군 전상자 약 83만 명. 적어도 그는 115만 명에 달하는 아군 전사상자에는 속하지 않았다. 중공군과 인민군의 전사상자는 적어도 아군의 5배 이상이었을 것이다. 여기에 남북한의 민간인 피해까지를 포함시키면 전 인구의 약 20%가 생명과 신체상의 직접 피해를 당했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5인 가족 중 한 사람꼴로 피해를 당했던 셈이다. 6.25 동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임을 보여준 것이 8사단 10연대 소속이던 국군포로 양순용 1등병의 귀환이다. 휴전 직전인 7월 13일 중공군은 점령지를 확대하기 위해 중부전선 금성 돌출부에 대한 최후의 대공세를 펴 9km까지 남하하는 데 성공했다. 그 대가로 중공군은 약 6만 6천 명의 전사상자를 냈고 한국과 미군은 약 1만 5천 명의 전사상자를 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양순용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의 국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전쟁을 끝내려는 미국에 대해 마지막 승부수로 던진 것이 6월 18일의 일방적인 방공포로 석방이었다. 유엔군 관할하에 있던 2만 7천여 명이 풀려나자 공산군은 휴전 협상을 중단했고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란 당근으로서 이승만을 달래려고 했다. 이 반공포로 석방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 정권은 약 4만 2천 명의 국군포로를 억류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날 대한민국 안보의 추추돌 중 하나인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양순용을 비롯한 이들 미귀한 포로들의 희생을 딛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도 북한 지역에 남아있는 미군의 유해까지 발굴, 송환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역대 정부는 살아있는 미귀한 포로들의 문제조차 한 번도 북한 측에 제대로 제기하지 못했다. 국군포로 양순용이 귀환해 언론에서 문제를 삼자 우리 군의 일각에서는 누가 그 골치 아픈 자를 데리고 왔나 라는 극언을 하고 있고 정부의 모처에서는 양 씨의 가족들에게 기자들과 만나도 국군포로들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라는 주문을 했다고 한다. 6.25 참전자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은 국군은 6.25 기념 포스터를 만들면서 형제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눠야 했던 아픈 기억이란 여고생 취향에 글을 적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총을 잡은 군인들에게 적개심을 잇도록 만들면 군대는 청년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 휴전 당시 전선에는 미군 9개 사단 약 36만 명, 한국군 14개 사단에 약 45만 명이 있었다.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이 한국에 등장한 것이다. 이 조직은 전쟁을 치르면서 가장 젊고 가장 많이 훈련되고 가장 오래 교육되고 가장 먼저 국제화된 선진 집단으로 성장했다. 이 패기에 찬 조직을 부리는 정치 집단은
상대적으로 노쇠하고 구태의연해 결국은 이 야생마의 고삐를 놓치게 된다. 박정희가 8년 뒤 집권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선진 집단에 속했기 때문이었다. 대통령 박정희는 한국전의 산물이다. 한국전은 20세기 4대 전쟁의 하나로서 국제공산주의의 확산에 최초의 제동을 걸었다. 트루먼 행정부는 6.25 남침을 소련의 세계 적화 전략이란 관점에서 파악하고 당장 다음 해부터 국방비를 3배로 늘려 본격적인 대결 전략을 추진한다. 중공이 대만 침공을 위해 예비한 병력을 한국전에 투입하는 바람에 대만이 구제되었고 일본은 경제 부흥의 결정적인 계기를 잡았다. 1989년부터 1991년 사이에 있었던 동구와 소련의 붕괴, 그 씨앗은 한국전에서 뿌려진 것이다. 한국전에서 흘린 국군의 피는 조국뿐 아니라 자유세계의 수호에도 기여했다. 전쟁은 참혹하지만 전쟁에서 뿌려진 피는 역사를 전진시키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더욱 안락하게 만든다. 군인의 피는 가장 비싸고 고귀한 것이다. 일이 인간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볼 때 휴전과 함께 박정희가 포병 장교가 된 것은 그의 리더십 형성의 중요한 요인이 됐다. 포병은 보병에 비해 입체적, 조직적, 수학적이다. 보병의 개인화기와는 달리 포병의 대포는 목표를 보지 않고 사격해 명중시켜야 한다. 간접사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측과 측도를 통한 거리, 방향 등 사격 재원의 계산이 필수적이다. 첫 포탄이 목표 지점에 떨어진 뒤에도 이를 관측하고 오차를 수정하여 완벽한 적중률에 도달하도록 관리해간다. 이런 관측, 발사, 오차 수정의 과정은 조직을 운영하고 이를 완수해가는 계획, 실시, 점검 과정과 일치한다. 포병의 5대 요소는 사격지휘, 점포대, 측지, 통신, 관측이다. 포병은 여러 요소들의 조직적 결합에 의하여 목표를 적중시킨다. 발사각과 방향을 정확하게 산출해도 풍향과 기온의 포탄은 민감하게 반응하여 탄착지점을 달리한다. 목표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변화무쌍한 상황에 대한 융통성이 있는 대응이 따라야 한다. 화력, 기동, 융통성을 특성으로 하는 야전포병은 몸과 몸이 부딪히는 보병보다는 후방에 있음으로 해서 전쟁을 넓게,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다. 자연히 포병 장교는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사고하는 안목과 습관을 갖게 된다. 포병 장교 나폴레옹처럼 박정희도 이 포병술을 부대뿐 아니라 국가 운영에 잘 적용한 사람이 된다. 3군단 포병단장 박정희 대령 밑에서 작전참모로 일했던 이는 648기 오정석 중령이었다. 그는 광주 포병학교에서 포술학 과장으로서 박정희를 가르친 사람이었다. 박정희 학생은 지독하게 공부했다고 한다. 밤에 교관을 숙소로 불러 과외 공부를 하기도 했다. 졸업 때 박정희는 2등이었다. 오정석 작전참모는 박정희 포병단장이 참모들에게 강조하던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군단에서 지시가 내려가면 말단 부대의 소대장에게 전달된다. 그 후 사병들이 일을 하게 된다.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물어보면 소대장은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전화로 중대장에게 예, 명령 하달했습니다. 잘 되어갑니다. 라고 보고한다. 중대장은 다시 대대장에게, 대대장은 연대장에게, 연대장은 사단장에게, 사단장은 군단장에게 이런 식으로 보고한다. 이래가지고는 일이 안 된다. 귀와 입으로 일하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다리와 눈으로 일하라. 오정석 예비역 장군은 그분은 명령은 5%이고 확인과 감독이 95%라고 말하곤 했는데 그 말이 저의 군 생활에서 하나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다. 박정희는 야외 훈련을 할 때는 일본 속담을 인용하여 날아가는 새는 앉은 자리가 깨끗하다. 사람은 앉은 자리보다 떠난 자리가 깨끗해야 한다라고 했다. 박 대령은 부대가 떠날 때는 현장에 나와서 취사장과 화장실이 있었던 곳을 꼼꼼히 챙겼다. 전속부관 원병호에 따르면 참모들 중에는 엄격하고 돈을 모르는 박정희 밑에서 일하기를 꺼려 전출운동을 하는 이도 있었다고 한다. 1953년 여름 박정희는 대구에서 서울 동숭동으로 이사했다. 방이 둘인 셋집이었다. 천장이 낮은 이 집은 서양이어서 오후가 되면 햇볕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유경수는 오후가 되면 그네를 엎고 동생 예수가 쓰는 아랫방으로 옮겨가야 했다. 문지방이 높았던 이 집은 막 걸음마를 시작한 그네에게 시련을 줬다. 수시로 발이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이마가 성할 날이 없었다. 박정희의 당시 월급은
쌀 한 가마 값에도 못 미치는 2만 환 정도였다. 같은 해 10월, 박정희는 다시 고사북동의 독채집으로 이사갔다. 지금의 성북구 보문동 파출소 뒤편 언덕바지에 방세칸에 현관이 딸린 일본식 집이었다. 원병호 부관의 사촌 누나 집이었는데 원중이의 간청으로 세된 사람을 내보내고 박정희 대령에게 세를 주었다. 박정희는 전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월세를 냈다. 나중에 어떤 사정으로 원중이의 누님이 박정희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 유경수는 원병호에게 이야기를 좀 잘해달라고 사정해 계속 머물 수 있었다. 원 부관이 어느 날 박정희 단장 집에 들렀더니 유경수는 옷가지를 챙기고 있었다. 눈치를 보니 내다 팔 옷을 고르는 것 같았다. 원중이가 가면 유경수는 국수를 자주 내놓았다. 멸치를 넣지 않은 국물에 넣은 국수였다. 원중이의 눈에 비친 남편으로서의 박정희는 무뚝뚝하고 무미건조한 사람이었다. 저런 남편하고 무슨 재미로 살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박정희는 술에 취해 귀가해 문을 두드릴 때만은 다정하게 영수 문 열어 라고 했다. 그때 26사단 참모장으로 있던 김재춘 대령은 옛 상관집을 찾아갔다가 우선 집을 한 채 지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26사단 지역에는 전쟁 중에 포탄과 총탄을 맞아 쓰러진 나무들이 많았다. 이 나무들을 잘라 박정희 집에 가져다 주려고 춘천에 쌓아놓았는데 헌병에게 들켜 압수돼버렸다. 박정희는 1953년 11월 25일에 준장으로 진급했다. 포병으로 전과한 덕분에 승진이 빨랐다. 이 무렵 박정희는 미국 육군 포병학교 고등군사반 유학생으로 선발됐다. 그러나 육군 특무대에서 박정희의 남로당 연루 전력을 문제삼아 탈락시키려 했다. 박정희는 원병호 중위가 보는 앞에서 신경질을 냈다. 누가 가고 싶어서 가는 줄 알아? 위에서 가라고 해서 가는 건데. 그따위로 놀면 차라리 군대 그만두겠어. 육본 정보국에 근무하던 김종필 중령이 처삼촌의 사정을 알고는 동기생 전재구 소령을 찾아갔다. 전소령은 백선엽 육군참모총장의 수석부관이었다. 전소령은 백대장에게 보고했다. 즉석에서 백총장은 김창룡 특무대장에게 전화를 걸라 라고 했다. 어이 창룡인가? 그 박정희 준장 건 말인데 우리가 살려줬잖아. 그러니 끝까지 봐주자고. 그 사람도 미국 갔다 오면 많이 달라질 거야. 김창룡은 예, 예만 연발했다. 이승만의 특별한 신임을 배경으로 해 군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김창룡도 백선엽 총장한테는 꼼짝을 못했다. 숙군 수사 때 백선엽 당시 정보국장 아래서 일한 인연도 있었지만 그 전에 김창룡은 큰 은혜를 입었었다. 일연대 정보주임이던 김창룡은 부하들과 좌익 용의자를 수사하다가 고문해서 죽였다. 김창룡은 그때는 직속 상관도 아닌 백선엽 국장에게 달려갔다. 백선엽은 김창룡을 데리고 유족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수습을 해줬고 김창룡은 무사했던 것이다. 박정희 준장을 비롯한 25명의 포병 장교들은 1953년 크리스마스 직후 대구에서 미군 비행기를 탔다. 일본의 미 공군기지 다치카와 비행장에 내렸는데 다음 비행편을 기다린다고 한 일주일을 대기했다. 호놀룰루를 거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자 미군 측에서는 세단을 내주어 박정희 준장, 이상국 대령 등 고급 장교들이 관광을 하도록 했다. 유학생들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오클라호마주에 포트실로 가는 기차에 올랐다. 박정희에게는 만주, 일본에 이은 세 번째의 외국 나들이었다. 전쟁통을 막 벗어난 조국의 현실과 비교할 때 눈앞에 펼쳐진 미국의 풍요함과 거대함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이지만 자존심이 강한 박정희는 과묵함을 유지했다. 미국의 유학 간 한국군 장교들이 써보내는 편지에는 자동차의 홍수, 빌딩의 수필한 구절이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갈 때였다. 1954년 1월부터 시작된 박정희 유학생의 포트실 생활은 겉으로는 단조로웠다. 유학반은 한국군 통역 장교를 데리고 갔고 우리말로 번역된 교재를 썼다. 포술학, 전술학, 자동차학, 실습 따위 과목은 박정희가 한국에서 배운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보다는 미국, 미국인, 미국 사회, 미국 군대에 대한 체험이 진짜 교육이었다.